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50페이지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죠. 개념 잡는 겁니다. 일단 채권행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이 뭐냐면 처분행위입니다. 이 처분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뉩니다. 이 부분은 좀 개념이 좀 애매하고 학설대립이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학설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물권행위는 뭐냐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요. 준물권행위라는 것은 물권에 준한다는 말은 물권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준물권행위란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해요. 개념은 간단하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우리가 채권행위,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는 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은 준물권행위.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합쳐서 우리가 처분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을도 갑에게 건물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죠.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은 갑과 을에게 채권을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요 매매 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매매 계약에 기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을로 넘어오죠.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뭐가 된 거죠? 변동이 된 거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 이 행위,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 행위는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학설 드립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간단하게 매매 계약을 하면 채권을 발생시키니까 채권행위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 물권이 변동되니까 이거는 뭐죠? 물권행위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쌍방 간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설정 계약은 채권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어요. 저당권을 설정해줬어요. 이거는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발생시키죠. 물권을 변동시키죠. 그건 뭐가 되죠?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준물권행위예요. 자, 을이 갑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요 1억 원을 빌려주는 요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채권행위가 되겠죠. 근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뭐 했냐면 양도를 냈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병으로 넘어갔죠? 채권이 변동된 거죠? 그러면 물권위의 권리가 변동이 된 거니까 이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가 나오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감이 함께 일어나면 수반이 되면 출연행위라고 하고요. 재산의 증가 감소가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비출연행위라고 합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 우리가 공부를 처음 하실 때 출연행위는 유상이고 비출연행위는 무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연행위 속에 일반적으로 유상인 행위와 무상인 행위가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 매매 계약에 기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의 부동산 부분에 대한 재산은 감소가 되겠죠. 물론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부동산에 대한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증가 감소를 함께 수반하니까 유상행위는 일반적으로 출연행위로 평가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매매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경우도 생각해 보자고요. 증여하게 되면 갑이 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갑이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게 되면 갑의 재산은 감소가 될 거고요.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무상행위와 같은 증여도 재산의 증가 감소를 함께 일으키니까 뭐가 되는 거죠? 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면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그 안에는 매매 같은 유상행위도 들어가고 증여 같은 무상행위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비출연행위는 뭐가 있느냐? 대리권의 수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좀 사라, 이렇게 대리권을 줬어요. 대리권을 줬다 그래서 당장 제 재산이 증가될 리도 없는 거고 감소될 리도 없는 거니까, 대리권의 수요는 재산의 변동이 없으니까 이 대리권 수요 자체는 뭐가 되는 거죠? 비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소유권의 포기입니다. 제가요, 요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되겠죠. 근데 특징은 제가 이 안경을 쓰레기통에다 갖다 쳐 버린다고 해서 누구의 재산이 뭐 되진 않아요? 증가되지는 않거든요. 자, 출연행위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함께 수반이 돼야 돼요. 근데 소유권의 포기는 뭐만 있습니까? 감소만 있고 증가가 없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도 뭐가 되는 거죠? 비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가 나오죠.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를 우리가 요식행위라고 하고요.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불요식행위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우리 민법에서 시험 범위 안에서 요식행위는 단한 개도 없다는 점이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민법에서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게 되면 100% X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불요식행위가 원칙이고요. 민법은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된 행위와 종된 권리 행위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갑의 A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설정 계약을 했어요. 두 개의 행위를 했네요. 자, 돈도 빌려주고 저당권도 설정했어요. 자,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 안 해도 돈을 빌려줄 수는 있죠. 그죠? 근데 반대로 돈도 안 빌려줬는데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저당권 설정을 하려면 그 전제로서 뭐가 있어야 돼요? 1억을 빌려주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가 종된 행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는 요 행위가 뭐가 되는 거죠? 주된 행위가 되고요. 요 1억을 빌려줬어야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거 뭐죠? 종된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고요. 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을은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뭘요? 저당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 보자고요. 저당권 없이도 채권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채권이 없다면 뭐가요? 저당권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주된 행위의 결과 만들어진 이 채권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주된 권리가 되는 거고요. 요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이 저당권은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된 행위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가 종된 행위라고 하고,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종된 권리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신탁, 비신탁 행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일단 보지 마십시오. 우리 나중에 의사표시해야 할 때, 그때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오는데, 요 부분은 기초강의 때는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고요. 다루지 않을 거고,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그때 다룰 겁니다. 기초 강의는 기본적 기초 개념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은, 어디로 갈 거냐면은, 무효와 취소로 갈 겁니다. 좀 많이 넘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는 기초 강의 때, 2021년도 강의 때는 민법 총칙 위주로 제가 강의를 했더니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민법 총칙 부분의 기초로서 뺄건 빼고, 물권법과 채권법, 계약법을 좀 가려고 해요. 자, 160페이지 오시면 이제 160페이지로 갑니다. 160페이지 오시면 무효와 취소가 나와요. 자, 이것도 기초로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취소는 뭐예요? 이렇게 엉뚱하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단 말이죠. 자, 무효가 뭐냐? 이제 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걸 우리가 무효라고 하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매매 대금을 주겠죠. 만약에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매매 대금 안 주겠죠. 매매 대금 안 줘도 돼요. 그래서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말은 꼭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만약에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유효합니다. 지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겠다라고 매매 계약을 하면 그 매매 계약도 뭐예요? 유효해요.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은, 아, 남의 물건도 팔아치울 수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자, 팔아치울 수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그 매매 계약이 타인 소유물이란 이유로 그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지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겠다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니까. 따라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이유는 남의 물건을 팔아치워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의 물건을 팔겠다고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유효한 법률행위를요,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합니다. 자,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일단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다만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가 되냐면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 자, 이런 겁니다. 자, 사기를 당했으면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말입니까? 유효라는 말입니까? 유효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취소란 일단은 유효한 것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취소니까.
시수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 유효지만 정확히 말하면 뭐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감 잡히시나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가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는 무효다 그러면 X인 거죠. 왜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예요? 유효다는 점이니까요. 자, 교재 보시면 1. 무효와 취소의 개념 지금 제가 설명드렸고요. 2번 무효와 취소의 차이에서 본질상의 차이, 소송상의 차이가 나오죠. 자, 무효는 성립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무효니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인 거예요. 취소는 일단은 뭐죠? 유효한 거죠. 취소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무효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인 거예요. 소송상의 차이예요. 그렇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재판하게 되면 취소해야 비로소 무효가 되니까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한다라고 주장을 해야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3번 보종상의 차이예요. 자,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 30년 지나든 시간이 지났더라도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취소는 취소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나중에 오셔야 되는데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뒤바뀐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 161페이지 오시면 무효와 취소의 인정기준 및 원인이 나와요. 무엇을 무효로 하고 무엇을 취소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 마음이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무효 취소 원인에서 무효의 원인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왜요? 이것들은 다 하나하나 어떻게 다 개별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에 들어와요. 취소의 원인 총 네 가지가 있죠. 이것도 안 외워도 돼요. 이것도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취소 원인 개별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다 들어오게 되니까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넘겨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와있죠. 이런 것도 냅니다. 너무 쉽죠. 무효인 범위에 해당하는 거 4번.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유효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개념만 잡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 법률행위 부관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냐면 192페이지로 갑니다. 192페이지. 자, 192페이지 오시면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부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관. 주임말입니다. 부속 약관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어렵나요? 그럼 그냥 부속 특약. 법률행위라면서 특별히 부속시키는 특약 같은 것을 우리가 부관이라고 해요. 부관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요. 기한이라는 것도 있고 부담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담은 언제 나오냐면 부담부 증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증여라는 법률행위라면서 부담이라는 특약을 부속시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담도 부관의 일종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속 특약 부관으로서 뭐만 공부하게 되냐면 조건과 기한만 공부하게 돼요. 자, 개념을 잡읍시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미래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거. 요건 뭐죠? 조건이고요. 미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것은 기한.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조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뭐예요? 기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예, 기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뭐요? 죽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으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물론 뭐요? 기한이에요. 왜요? 반드시 도래할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12월 30일이 기한인 이유는 숫자래서 날짜래서 기한인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예요? 기한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라는 말하고요. 그다음에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 자, 위에 거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근데 밑에 거 비가 오면은 기한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 오겠습니까? 비가 반드시 올 테니까요. 감 잡히시나요? 자,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조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더 보면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올해도 시험에 나왔는데 요 조건은 결국은 장래 미래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미래일이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조건이 성취가 됐다는 이유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 조건인데 언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은 아직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혹시라도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예요. 해제 조건은 불확실한 조건이 장래에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말은 해제 조건은 현재 이미 효과가 있지만 미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인 거예요? 해제 조건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세요. 보세요.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불확실한 것이니까 뭐겠어요? 조건이겠죠. 정지 조건일까요? 해제 조건일까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1억을 주는 거니까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 풀때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는 말은 지금 당장은 1억을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현재는 이 증여계의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조건의 개념을 이해하고 하실 때될수 있으면 현재 시점으로 시점을 치환해가지고 시점을 바꿔가지고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자, 1억을 주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혹시라도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요거 돌려줘야 돼?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불합격하면 돌려주니까 해제 조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불합격하면 돌려준다는 건 미래일이잖아요. 현재 지금 당장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1억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현재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요거는 뭐라고요? 해제 조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미래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자, 현재 무효입니다. 현재 지금 1억 안 줍니다. 다만 합격하면 1억을 받을 수 있다. 미래 무효가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제 조건부 법률행위도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뭐죠? 유동적 유효죠. 왜요? 지금은 유효하지만 불합격한다.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두 개로 나뉩니다.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걸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종기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라고 계약을 했다면 1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생기니까 이거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12월 30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없어지니까 이게 뭐죠? 종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시기와 종기 사이가 뭐가 되는 거죠? 계약 기간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생기는 기한은 우리가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기한은 우리가 종기라고 하고요. 시기와 종기 사이가 뭐가 되는 거죠? 기간이 되는 거죠. 개념만 잡을 겁니다. 기초니까. 귀 잠깐 볼까요? 19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의 성질, 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올해 시험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져요.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조건이든 기한이든 뭐에 관한 문제? 효력에 관한 문제인 거죠. 4번, 법률행위에 부쳐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계약으로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법률행위에 붙이는 것이어야 되고요.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붙여지는 것은 법정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의미에서 부과는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과한 것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소 특약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법률행위를 하고 나중에 또 하면 그것은 별도의 계약인 것이고 부과 이럴 수는 없고요. 4번, 장래, 미래 일이요. 이것도 올해 나왔으셨네요. 미래. 따라서 과거 일 같은 경우에는 내기의 대상은 될수 있지만 부과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일 모레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이 이기면 10만 원을 주겠다. 그거는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죠. 정지 조건으로서 조건으로서 유효한 부과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했어요. 근데 저는 못 봤거든요. 결과를 몰라요. 근데 제 친구가 저한테 뭐라냐면 한국이 일본한테 5대0으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야 제가 거짓말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한국이 일본한테 5대0으로 지냐? 해가지고 내기했어요. 한국이 5대0으로 진 것이 맞으면 5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과거의 사실이잖아요. 어제 일이기 때문에 어제 일이니까 내기의 대상은 될수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의미에서 조건이 아니에요. 부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건과 기한, 부관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미래일, 장래일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 또 나왔네요. 당사자의 인위적 의사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 하고요. 만약에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관이 될수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개념만 잡을 겁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조금 중요한 걸좀 봐야 될것 같아요.